네, 이번 한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장 돋보기 시간 이진우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네. 예, 고용지표 재판. 고용지표? 재판. 재판. 잭팟. 그러니까 잭팟. 잭팟. 아, 잭팟. 잭팟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의 어떤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덕분에 미증시가 다시 한번 또 갭상승을 하면서 네. 흐름을 좀 잡아가는 건지. 아무튼 미국은 좋았는데요. 항상 느끼지만 물이 안 좋고 아시아 증시도 그냥 그렇고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잭팟이네요. 잭팟이고 놀라운 거는 자우지가 여럿 바보 만들었습니다. 저 지표 전망하고 예상하는 그 숱한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이 바보 됐어요. 뭐 맞은 게 하나도 없으시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냐. 한번 이거 보실까요? 글로벌 모니터의 그래프가 참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 이거는 이제 일자리 창출 개수예요. 여기 Y축 보시면은 250 같으면 25만 개 뭐 일자리가 이렇게 늘었다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11월 달에 지금 이제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26만 6천 건 일자리가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18만 건이었어요. 18만인데 지금 8만 6천 개나 예상보다 더 많았단 말이죠. 엄청나서 엄청나죠. 서프라이즈죠. 네. 거기다가 9월, 10월도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조정을 했는데 두 달 합쳐가지고 4만 1천 개 더 늘었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3.5%. 우리 한번 봤던 실업률인데 3.6%로 살짝 올라갔다 다시 3.5%. 이게 이제 이른바 50년 내 최저치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 막대 그래프를 갖다가 저 일자리 창출 개수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동 평균을 해서 이제 월별로 조금 들쭉날쭉하니까 이동 평균으로 살피는데 이게 지금 살짝 돌고 있죠. 우상향으로. 그렇죠. 예. 아, 고용 시장 정말 좋다 할 만해요. 어느 정도 좋으냐? 우리 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 588번 할아버지가 입이 쩍 벌어졌어요. 이 양반 저 피터 투크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1986년부터 계속 저 대학원 들어갈 무렵에 그때부터 저 플로어에서 저렇게 뛰어다녔던 거예요. 재밌죠. 네. 표정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스펙타클하죠. 뭐 자우지간 뭔가를 보고 있는 듯 많이 느낌이요. 오르든 많이 예. 빠지든 간에 저 양반이 이렇게 보면 참 사진이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The War Room.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그거 아닙니까? 여론과 야당의 그 저기 어쨌거나 대응하라고 만든 그쪽인데 조직인데 거기서 올리는 트윗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한 겁니다. Oh my jobs. 엄청나다는 얘기죠. 막 자랑하고 있죠. 26만 6천 개 그리고 3.5% 이러고 있는 정도로 뭐 피트 토크만 저 양반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입이 쩍 벌어졌겠는데 이거는 또 희한하죠. 하루 전날 나왔던 ADP 민간고용 네, 물론 왕왕 조금 괴리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큰 흐름은 맞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보시면 뚜루룩 떨어지고 있죠. 뚜루룩 떨어지고 있고 이동평균선도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얘는 지금 오히려 이 부분에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ADP 민간고용하고 11월 저기 남파하면 조금 이렇게 산출 방식도 다르고 모집단도 달라서 좀 괴리를 보일 때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너무 차이가 차이가 너무 나요. 네, 네. 시장 예상치 13만 5천 명이라 했는데 여기는 실제는 6만 7천 명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뭐 일시적이라고 봐주죠. 뭐 일시적이라 봐주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간간이에요. 왜 미국은 잘 갔는데 아시아가 지금 생각보다 삐리하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좀 내릴 때는 좀 같이 내린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좀 상대적으로 내리는 폭이 크진 않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너무 그래요. 너무 안 가요. 예, 네, 진짜. 우선은 이번 주에 확인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확인할 게 많은데 당장 수요일 날 FOMC 있죠. 네네. 금리야 내리겠습니까만. 금리야 내리겠습니까? 항상 얘기가 문제죠.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달은 3, 6, 9, 12월 달이 나오는 점도표가 나오는 달이니까 지난번 9월 달에 찍었던 점도표는 사실상 그때 내리고
그다음 내년까지도 동결하는 점도표였죠. 중간값 기준으로. 그런데 그렇죠. 예. 사실상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한 번 더 내렸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치는 현 레벨로 한 칸 내려와 있을 거예요. 25bp 한 칸 더 내려와 있는데 궁금한 거는 내년인 거예요. 네. 내년, 후내년. 그런 상황이고 시장은 내년에도 한두 번은 더 금리 내려야 될 걸 이걸 갖다 다 프라이싱 해놨는데 결국 시장에 멱살 잡히듯이 질질 끌려오는 연준의 점도표라는 걸 시장은 알지만 조금 그래도 연준이 아니 그렇잖아요. 저렇게 고용시장 좋고 3.5%라는데 저기서 뭔 또 금리를 더 내려요? 뭐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그날 또 바로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또 CPI가 발표되니까 그래서 물가 뭐 오르기야 했겠습니까만 동향은 봐야 되고 다음날은 22 통화정책회의 라가르드 신임 총재의 데뷔전이죠. 네. 그래서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정무감각 탁월한 여성이니까 뭐 옛날 저 옐런 의장 처음에 하면서 금리 언제 오르실 거예요? 한 6개월 뒤 했다가 깜짝 놀랐죠. 뭐 그런 어떤 해프닝이 있겠습니까만 하다못해 그 변호사 출신의 파월도 수업료 냈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처음에 난리, 났었죠. 예, 난리 났었죠. 그래서 라가르드 뭐라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가면은 저기 그것도 미국 소매 판매도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러시아, 브라질, 터키 야들이 지금 다 금리 내리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주간입니다. 거기다가 12일 날은 브렉시트 거의 뭐 보리스 존슨 이거는 보수당이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번에 압승하고 브렉시트는 현실화되는 쪽으로 지금 뭐 하고 이제 브렉시트 갖고 뭐 시장이 어떻게 흔들린다 이런 얘기는 없는 와중에 그리고 나서 다음 다가오는 15일이 관세 미뤄놨던 거 1560억 달러 때릴지 말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묘한 차트가 나왔어요. 우선 보세요. S&P 500 일가는 이렇습니다. 여기 12월 접어들어가지고 ISM 제조지수 안 좋고 해서 한 4월 쿵쿵쿵 거리다가 아래 꼬리 달리고 아래 꼬리 중요하죠. 보세요. 아래 꼬리가 이렇게 밀리다가 아래 꼬리가 이렇게 좀 달리면 특히 몸통보다 아래 꼬리가 더 길수록 더 훨씬 더 신뢰할 만한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위클리로 보시면은 S&P 500이 여기도 아래꼬리가 달렸어요. 지금 잘 올라오다가 아래꼬리가 달렸어요. 다우는 조금 더 다우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장이 막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타임존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타임존을 펼쳐봤더니 절묘하게도 12월 접어들면서 이 타임존에서 변곡점이 이렇게 끄어진다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뭔가 12월 들어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이 구간과는 또 조금 달라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 구간마다 약간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네네. 나타내는. 네네. 그래서 12월 들어서는 변곡점이 오긴 와서 12월 초에 쿵쿵거리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다우지수는 좀 더 이렇게 아래꼬리 달린 교과서적인 이렇게 이게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은 뭘 확인하고 싶은가 하면은 오늘 첫 거래가 보고 싶은 겁니다. 미국. 이런 식으로 우선 여기에 대한 거. 자, 독일은 좀 이따 살피시고 이 아래꼬리 달리는 캔들은 이렇게 나오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뭐 이것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아래 이 꼬리가 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교수형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했는데 뭔 소린가 하면은 이 아래꼬리가 긴 하락 추세 끝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차트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눈 감고 사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사버려요. 이거는 거의 당장 다음 날부터 못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얘기죠. 가긴 네. 가요. 이거는 망치형 생긴 게 망치처럼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해머라고 그러는데 오랜 상승 추세 끝에 또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는 게 나옵니다. 이때는 이름이 달라요. 교수형입니다. 그 자리에 따라 달라요. 교수형인데 행잉맨.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 두 개 다 아래꼬리 달리면 이거는 추세 반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망치형은 한참 빠지다가 망치 뜨면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굉장히 네네.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높고 요놈은 조금 자신 없어 해요. 얘는 이 교수형이라는 얘기가 대학교 교수님이 아니고 행잉.
그렇죠. 무서운 말이잖아요. 무서운 말이죠. 예, 교수 목 목 조른다 할 때 조를 교자에다가 머리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하락 반전도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여기서 이어지는 캔들이 위로 쭉 뻗어주는 양봉이 추가된다면은 교수형의 두려움 없이 더 가도 되는데 이러다 보고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조심스러운데 지금 이제 뭐 주말을 거치면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조금 또 이제 그거 하니까 뭔가 12월 15 저기 미중 무역 협상은 중국 쪽이나 미국 쪽이나 어쨌거나 될 것 같기는 한데 한 자락 깔고 가는 거는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은 박차고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농산물 구매 네. 규모 우리 쪽에 원하는 대로 연간 400억 불 그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딸딸 끌고 모아도 400억 불 잘 안 나와요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무슨 조항이라든가 뭐라는 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좀 우린 굴욕적인데 네. 뭐 이런 분위기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살짝 이제 뭐 좋긴 좋은데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얼마 되었습니다만 아니 내 생각에 이거 뭐 내년 선거 끝나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찝찝한 네,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증시도 지금 뭐 많이 밀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합권에서 약간 약보합이고 그죠? 중국 증시가 조금 더 좀 희망적으로 움직여준다면 차라리,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그거 믿고 갈 수 있겠는데 또 여기도 거의 우리랑 항생은 어때요 지금? 항생지수 쪽도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아 그쪽 또 주말에 또 한 70만 명이나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올라가기는 하는데 여기도 그냥 그렇고 상해 종합지수는 지금은 또 이제 음봉이 나고 있네요. 그러다 뭐 신장 위구르 쪽에도 또 미 의회에서 법안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인권법과 관련한 예. 거죠. 예. 한 100만 명이 지금 거의 뭐 수용소에 지내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한반도 위에 태양이 안 보입니다. 지금 혹시나 뭐 미세먼지 이렇게 뭐 위성사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저 베이징 부근은 뭐 빨갛다 못해 검붉은 보기만 해도 이거는 진짜 피를 토할 것 같은 그런 색깔로 해놓고 거기서 지금 남서풍 타고 지금 이쪽으로 몰려와가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해가 안 보이는 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안 풀리고 모레도 안 풀릴 것 같은데 이게 흐린 거냐 아니면은 이게 또 미세먼지냐 이래도 역시 미세먼지였군요. 순영 씨나 저는 뭐 대충 이렇게 마스크 끼고 대충 하면 되는데 우리 애들. 한참 그거 한 우리 명석 앵커나 우리 어린 애들은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살 만큼 사셨어요? 아, 네. 그러니 잡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그러니 지금 여기 뭐 시장이 막 이런 거죠. 아, 뭐 지금 이제 한번 확인할 게 많다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그나마 미국은 좋다가 이렇게 좀 불확실한 한 주를 맞은 건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좋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까지 해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듯한데 또 불확실한 한 주를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이번 주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고 지난주도 계속 수급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는 계속 이벤트 얘기, 이슈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번 주 건지. 네.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우리 코스피 일간 보시면은 이때가 그거 아닙니까? 야, 커서가 가리키는 이 부분이 10월 14일 우리는 10월 11일 날 그쪽에 주말에 그러고 나서 14일부터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즈 1 트레이드 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가서 미국은 지금 여기서 노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은 지금 여기서 놀다가 조금 빠지다가 지금 다시 또 회복됐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뭐죠 이게? 그 레벨이에요. 무역 협상 그거 했다는 그 레벨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쪽 그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코스닥 10월 11일이 대충 언젠가요? 이건 주간 차트인데 이 무렵이에요. 주간 차트인데 이 무렵부터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뭐 웬일로 한 2천억이나 사나 싶었는데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오늘은 또 뭐 팔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아 오늘 아침에 정말 빈정상했습니다. 코스피의 굴욕이라는 무슨 뭐 칼럼 보니까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 다 해봐야 애플 안 된다면서요. 아, 역전당했더라고요. 최근에. 예. 좀, 그걸 왜 참, 그, 좀 참담합니다. 참담하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는 또 이것도 조금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이 very important test, 외신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동창리, 네. 동창리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했다는 거고, 걔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연말은 이제 곧 다가오고, 그쵸.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스마트하다, 김정은은 매우 스마트하다라고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호스타일,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방식을 취한다면은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표현을 쓴다 말입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얘기는 딴 거 아니고, 자신의 어떤 외교적인 치적에 있어서는 북한 잠잠하게 만들었다, 핵실험 안 하게 하고 뭐 대륙간 탄도탄 이런 얘기 못 나오게 했는데, 이것마저 이제, 그래 심지어 나오는 얘기가 백악관 참모들이나 무슨 미국의 정치 관련한 그 농객들 입에서 그냥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에 산타만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이 약간 미국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겁니다. 뭐가 하나 날아올까봐 살짝 겁을 내는 그런 상황이고, 경험도 있으니까. 예, 워낙에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너무 좀 안일하죠. 설마 네. 저 북에서 그쵸. 저가 죽을 판에 도발이야 하겠어. 한방 쐈다면 저는 다 죽는데, 이런 생각으로 별일이야 있겠어 하는데, 지금 뭐 항상 이렇게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조금 우리 지수가 미국장 따라가는 만큼 못 가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아, 이슈가 많네요. 많죠. 수급이 좀 풀리면 우리도 괜찮을까나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많이 버겁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차트를 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구리 가격을 보여주신다고 예. 했는데 예. 쭉 섰어요 지금. 구리뿐만이 예. 아니고 예. 이 원자재 시장이 지난 주말에 다들 뻘떡 서더라고요. 이 지금 사실 극할 때가 아닌데. 지금은 경기랑 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좋은 신호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건? 이게 좋은 신호죠. 네. 오죽하면 닥터 카프입니까?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에 대한 수요는 여기저기에서 막 나니까. 그래서 지금 일간 차트 보시면 이렇게 지난 주말 아주 뭐 짱대 양봉이 벌떡 섰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뿐 아니라 자 이제 일단 월간으로 보시면은 지금 큰 흐름이 이래요. 금융위기 때 이렇게 뚝 부러졌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여기에는 사실 지나고 하는 얘기지만 중국이 엄청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 중국 어지간한 저기 거기마다 뭐 구리 재고가 철철 넘치했던 그 시절도 있고 한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고 지지부진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 같은 차트로 접근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절묘한 거죠. 요 보세요, 요 구름대.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는 요요 신랄 같은 여기에서 안 밀립니다. 그러게요. 안 밀리고 있고. 자, 지금 여기다가 일부러 제가 선을 꺼서 현 시점에 RSI가 얼마인지를 보니까 46.7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양봉이 몇 개 더 올라, 몇 개가 한 두어 개가 더 붙어버리면은 RSI가 이제 50을 돌파합니다. 금방. 근데 이 RSI가 70 내지 80 위에서의 과매수권, 30 내지 20 아래에서의 과매도권에서 돌려세우는 추세를 갖다 바꾼다는 차원에서, 포지션 정리 차원에서, 진입 차원에서 RSI를 살피기도 하지만, 이 RSI가 또 의외로 이 50 근방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50 아래에서 50을 넘는 그 무렵이 굉장히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때입니다. 그 종목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보면은 쭉 올라가고 있던 와중에 50을 돌파할 무렵에 보면은 굉장히 힘이 붙어요. 그렇죠. 그건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러다 보면 이제 이 MACD 오실레이트도 플러스로 돌 수도 있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이다 싶은데, 알루미늄도 툭 튀었어요. 그죠? 알루미늄도 보시다시피 끝 부분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경기 좋아진다고 보는 거야? 미중 무역 그거 합의되고 나서는 이제 이런 쪽에 뭔가 좀 살아나는 거야? 물론 거래량 자체는 연말답게 굉장히 그렇네요. 미미해요. 네. 장이 얇아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은 또 꺾였습니다. 그죠? 금은 슬쩍 꺾입니다. 그렇다면은 경기 좋아지고 있는데다가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심리도 약해졌나? 시장 가도 되나? 금 월간으로 뭐 1200선에서 이만큼 왔으니까 뭐 많이 오기도 했고 아직도 1600 간다라고 하지만 이제 뭐 1800, 1900 외치는 선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금 거래된 거 보세요. 많이 됐죠. 그런 상황이고 은도 마찬가지예요. 은도 이렇게 보면 최근에 밀립니다. 이 부분 금이나 은을 보고 나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지금 약화되는 거야? 라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원자재가 오르니까 그러면 원자재는 언제 오르지? 달러 약세일 때? 그래서 달러를 보니까 자 브렌트유도 올랐어요. 브렌트유도 지난 주말에는 올랐습니다. 자 유가가 그동안에 생 난리를 쳤죠. 9월 16일 날 그때 아람코 그 시설 네, 네, 네. 그때 무슨 드론 폭격받고 뭐 불타고 해서 장중에 20%도 폭등하고 했습니다만 그냥 쭈루룩 원위치 이 중에는 그때 뭐 유조선이 막 피격을 받고 했는데도 그렇게 없던 참 올라가기 힘들구나 했는데 겨우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170만 배를 감산 최종 합의하고 너희가 협조 안 하면 우리라도 하겠다 해서 사우디가 뭐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해서 조금 올라가는 거 전반적으로 올라가죠. 원자재가 올라가고 귀금속은 빠지는 그러면 달러가 약해서는 아니에요. 달러는 오히려 고용지표 좋다고 제일 끝에 보시면 다시 200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즉 선진국 통화들에 대한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고용지표 호조 야 미국 아직 좋네 해서 올라갔는데 이 와중에도 전반적인 이머징 통화들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금요일날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환율도 조금 밀리는 그리고 주식도 올랐고 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묘합니다. 달러 약세 전환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고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지금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비철금속이나 이런 식의 유가나 올라가는 거냐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조금 장이 얇은 연말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는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그동안에 사실상 우리 관심 밖에 있었던 이 커머더티 쪽 원자재 시장의 흐름도 당분간 한번 눈여겨보시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얘들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뭔가 선수들이 진짜 선수급들이 냄새를 맡았다. 달러가 추세적인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 달러하고 상관없다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배팅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러다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이러다 말 것 같으면 또 심심한 장이 되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달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상품시장은 조금 움직임이 달러가 그런데 간당간당해요. 달러가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달러가 예, 지금 이 200일선에서 네. 자꾸 물고 내려가고 물고 내려가고 이 뭐 방귀자재면 똥 싼다고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갖다 계속해서 또 한번 몰아붙이려고 해서 지금 느낌은 그래요. 느낌은 차트로만 접근하면 이거 왠지 이렇게 버티다가 한번 쭉 빠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은 드는데 또 스타캐스팅을 보면은 아닌데 아직 하는 생각도 들고 참 묘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오히려 움직이질 못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못 움직이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지금 상태로서는 다른 지금, 주식시장이든 모두 네. 움직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의외로 또 확인할 게 많은 주간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달러원도 우리 달러원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1223원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뭐 1150원대 중반까지 이렇게 흘러내리고 나서 돌았는데 돌고 나서 그동안 하락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는 볼 레벨 다 봤단 얘기죠. 61.8% 조정 레벨까지 다 찍고 흘러내려오는 중이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구름대 안에서 논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또 이걸 이평선으로 이동평균선 차트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80원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80원 쪽으로 모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NDF 시세가 얼마로 끝났었죠? 밤에 1185원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84원 85원 60전 85원 60전 85원 60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재 오전장에서 저점은 88원이거든요. 88원인 거 보면은 NDF 시세 대비 적어도 뭐 한 3원 가까이 높게 형성돼서 잘 안 밀린다는 거는 기대보다 주식의 반등 탄력이 약한 데다가 뭔가 좀 트럼프 대통령과 저 북한 사이에 오가는 말이 조금 뭔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게 조금 외환시장 환율 흐름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환율도 지금 뭐 대부분 휴가 많이 갔어요. 뭐 좀 물어볼라 했더니만 과음입니다. 얇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현재 예, 네. 시장의 거래가 얇고 그래서 이게 그냥 연말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뭔가 지금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는 이번 주 한번 지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의문 들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나은 것 같아요. 확인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